야, 이게 그렇게 유명하진 않은가 봐. 캐릭터가 많이 나오진 않네. 저 눈 가린 캐릭터가 없는데. 야, 모르겠다. 못 찾겠다, 야. 그렇게 유명하진 않나 봐. 야, 그 옆에 깜장들이 얘도 코스프레 하지. 얘는 저 또라이몽 닮았는데. 대나무 헬리콥터! 아, 나 근데 어디서 자꾸 저기 남자 신음 소리가 나요. 아, 나 이 짜증나네. 아, 나 이게 뭐야? 아니, 물이 갑자기 스무스하게 나와서 이 대자로 뻗으시죠? 이 누구세요? 아우, 저 여기 네일아이트도 이쁘게 하셔야 되냐? 그 오른쪽에 남자친구예요? 안겨주신가? 아, 이름은 맞는데 남자친구는 아니야? 아, 이름 아니에요? 누구랑 간 건데? 너 이름 어딘데? 아, 저기야? 여기다 남자친구야? 이쪽 이름인데 왜 거기 있어요? 그쪽 이름 같잖아요. 아, 여기 자리가 없어서? 야, 이리 와. 저기 거기 애기들 자리잖아요. 그 옆에 애기들 있잖아요. 빨리 와요, 그로. 거기 애기들은 살살 해줘야지. 아, 이렇게 느릿한 거야. 어, 남자친구는 아니고 무슨 자인데? 뭐, 아는 오빠? 아는 오빠 동생. 지랄하네. 그게 사귀는 거다. 장난하냐? 야, 아는 오빠 동생 같은 소리 하네. 우리 엄마 아빠도 아는 오빠 동생이었는데 내가 생겼어. 어, 그것도 월미도에서 그랬어. 우리 아빠가 내 이름을 월미도를 지나 그랬대. 그래서 내 태명이 뭔지 아냐? 비팡이야. 아는 오빠 동생 같은 소리야. 행복한 줄 알아야지. 그 오른쪽에 앉아있는 조각 두 명 봐봐. 너 딱 봐도 남자 둘이 놀이동산 온 거 아니야 지금? 아이고, 아이고 아들. 아이고. 야, 너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어? 빨리 집에 가서 투니버스 봐야. 야, 집에 가서 제후 인격 연락해야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야, 엄마 너 잡아주다 떨어졌는데 너는 엄마 버리고 들어온 거야? 아이고, 이 세상에. 이 또 웬 투니버스 친구들이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초딩님들. 만나서 삼촌이 매우 매우 반가우세요. 삼촌이 인터넷으로 배웠으세요. 초딩들이랑 대화할 땐 요렇게 말끝에 상자만 붙이면 되세요. 요러면 모든 초딩들이랑 대화가 되세요. 우리 초등학생들 너무 걱정 마세요. 삼촌은 초등학생들 많이 안괴롭히세요. 얼마 전에 초딩들 잘못 건드렸다 페이스북 테러당 있으세요. 여기 옆에 핑크색 얘는 왜 자꾸 누워서 타세요? 아이고, 놀이기구 타는데 표정이 굉장히 진지하세요. 아이고, 쫄쫄이 바지 뭐 제주도 해녀복이세? 얘 기절한 거 아니세? 야, 야, 재홍교! 어머, 왜 앞이 안 보이지? 저기요, 나 왜 이렇게 눈앞이 깜깜해? 야, 이게 재홍 입고 코스프레래. 이 뭔지 모르겠는데. 야, 그 안 답답하냐고? 앞에 뵈는 게 없지? 야, 너 옆에 깜짝 뒤도 또라이몽도 굴러가니까 옆에 체크 남방 오빠 표정 완전 진지해. 야, 너 굴러 조금 더 가면 이 오빠가 경찰서에 신고할 것 같아. 야, 지금 이 오빠가 속으로 모르게 지가냐? 아, 이 또라이몽 같은 게 왜 자꾸 내 쪽으로 오지? 아, 씨, 때리면 싸움 내가 진 것 같으니까. 야, 저기 애기 너 어디가? 우리 초딩들 들어오세요. 아, 나 이 출입문에 나 이 아줌마 어디서 많이 본 아줌마네. 저기 아줌마. 아, 나 이 아줌마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죠? 아, 나 이 아줌마 되게 오래되신 분인데, 그죠? 그죠? 옛날 인디아나죠? 와, 이 아줌마 진짜 오랜만. 야, 이 아줌마 월미도 16년째야, 이 아줌마. 야, 아줌마. 야, 아줌마가 이렇게 타는 거 처음 봤어. 어, 조심해. 어, 남자들도 없어. 이 아줌마가 이거를 아직도 못 고쳤네. 왜 거기 우리 제우이도 또라이몽을 왜 쿠션으로 써, 이 아줌마가. 야, 진짜 오랜만이네. 아, 나 이 아줌마 이름도 알았는데 까먹었다 이름을. 아니, 왜 거기 앉아요? 야, 야, 너 왜 그래? 야, 너 얼마나서 왜 그래? 아, 나 이름이 뭐더라? 나 이름도 알았는데. 야, 너 김가영 아니야, 그지? 그지? 너 이름이 가영이지, 가영이? 야, 우리 16년째예요, 이거 월미도. 어, 빨리 네 자리 와. 야, 메뚜기 인사드려. 너 16년 선배죠. 야, 네가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메뚜가. 아, 누구랑 온 거야? 우리 16년. 혼자 온 거야? 동생들이랑? 아니, 혼자다. 야, 내 얼굴 보니까 왠지 생각날 것 같다. 야, 너 왜 이렇게 늙었니? 아, 나 중딩 때인가 보았던데.
자, 밑에 타실 분들, 이용하실 분들은 운전실 쪽 오른쪽, 제가 있는 쪽으로 올라오시면 되고요. 야, 근데 몸이 옛날 같지 않아? 어릴 때 이거 진짜 많이 탔는데. 야, 그냥 종일 탔는데, 그지? 인디아나 때는 뭐 기본이 4시간, 5시간씩 탔는데, 그치? 참 몸이 옛날 같지 않아? 아니, 나 저 여기 바로 왼쪽에 여기 조카 세 분은, 이렇게 세 명 이름이에요? 이 중학교. 남자 셋이. 야, 가운데 하얀만 지금 왼쪽에 저기 파란색 남방, 오른쪽에 저기 합장색 홍보적 보충가. 이게 세 분 일행이에요? 아, 이게 두 분 일행이고, 옆에 남아서 누구랑 탄 거야? 어? 아, 너 혼자 탄 거야? 와, 참, 이런 미친놈이 있네. 아, 여기 뭐야. 딱 봐도 우리 출입문 쪽엔 커플이고, 바로 옆에는 아는 오빠 동생이래요. 오빠, 오빠 겨드랑이에서 라벤더 향이나? 아니, 그 오빠 왜 등 돌리고 앉아요? 아니, 옆에 아가씨 잡아줘야지. 아니, 누가 뭐 사겨라, 결혼해라, 이런 것도 아니고. 당연히 여자가 힘들면 남자가 챙겨줘야지. 당신 때문에 저기 어머님 또 집 나가시잖아요, 지금. 예, 주인공 쪽엔 커플이죠? 예, 커플이죠? 아, 좀 어려 보인다, 나이가. 몇 살? 21살? 둘 다 21살? 고1? 아, 17, 17이야? 여자친구 17, 남자친구는? 아, 고1, 고3. 아, 대학교 개판으로 가겠다, 이 자식아. 야, 고3인데 공부를 해야지. 어디 연애를 해? 야, 근데 남자친구 잘생겼네. 야, 아니, 얼굴도 잘생겼는데. 아니, 고등학교 1학년 만날 거면 좀 더 이쁜 애 만날 수 있는데. 야, 이 조그만 것들이 어디서 또 보고 배운 거니서 그 사랑의 안전벨트를 해주네. 야, 이리와, 내가 그 팔이, 팔이 어깨가 빠질 때까지 튀겨주마. 어? 어디 고3, 고1, 고삐리가 연애를 해? 어? 그 오른쪽에 홍아랑 누나는 아직까지 서로 지금 간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오빠 동생인데? 야, 어차피 너네도 처음엔 오빠 동생이었을 거 아니야. 그러다 자기 누가 자기자는 거야? 아니, 야, 애기들 연애하는 거 너무 귀여워 죽겠어, 아주 고딩데. 어, 남자친구야? 아, 그래? 어, 옆에 오빠, 봤죠? 이런 남자가 먼저 멋있게 얘기하는 거요. 어? 아니, 둘이 온 거 아니에요, 단둘이. 아, 이름이 더 있어요? 아, 이름이? 이렇게 사겨. 아니, 도대체 왜 이 체크 남방을 바지 안에 넣어서 입지? 아니, 옷을 왜? 아니, 뭐, 쌀포대처럼 이렇게. 저기 옆에 우리 줄무늬 어머니, 그, 괜찮으세요? 그, 내가 봤을 때 아들이 아니라, 제 엄마가 문제거든요. 엄마, 엄마 미안해. 아이고, 아이고, 우리 아들. 어디가, 이놈아. 엄마, 미안해. 나라도 살아야지. 엄마, 이 정도. 야, 이 아들 또 혼자 도망가는 거 봐, 이거. 야, 아들 엄마 데리고 와. 야, 너 여기 안경 쓴 초등학교 여학생 아가 너. 야, 너 가운데 깜장띠 안경 너 몇 학년이야? 어? 아이, 목소리 봐, 귀여워. 몇 학년이야? 5학년이야? 너 큰일 났어. 너 집에 아빠한테 전화 왔어. 어? 아빠 볼 차러 가야 되는데 아빠 조기 축구 양말이 없어졌대, 이놈아. 야, 빨리 아빠 양말 갖다 줘. 어? 너 누가 양말을 이렇게 땡겨 신으래? 아니, 나 왜 애기들은 다들 놀이기구를 이렇게 힘들게 타지? 야, 이거 전기줄에 빨리 널었니? 야, 저기 어디 있어? 야, 야, 제우인격 가자! 제우인격. 야, 게임 제목도 되게 준비용스러워. 제우인격. 적어도 이누야샤 정도는 돼야 내가 알아보지. 제우인격을 내가 어떻게 알아? 아, 적어도 에반게리온나 아스카 정도는 대줘야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하냐고 누가 보면 그 검도 선수인 줄 알겠네. 저기요, 죄송한데 저희 출입구 안내형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나이 30살 넘으면 안 써요. 자, 잠깐 쉴게요. 잠깐 쉬었다가 마무리합니다. 야, 네가 한참 올 때 누구누구 있었냐? 대철이랑 저기 박효성이랑 효성이랑? 아, 그러구나. 야, 근데 너보다 더 오래되신 분들, 옛날 그 월미도 4대천왕 생각나냐? 그분들도 아직 건담이 없나?
야, 깜짝 놀랐다. 변함이 없더라. 야, 근데 믿을 때는 너무 캐릭터가 없었어. 이 가운데 얘 봐봐. 얘 보이지? 가운데 저 애들은. 야, 얜 지금 얘가 나보다 더 유명해. 월미도 메뚜기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 이제. 어, 우리 노은비 얼마나 유명한데. 야, 메뚜기. 무한도전 언제부터 재방영해? 어, 내가 볼 게 없어. 무한도전. 귀여워, 우리 메뚜기. 얘 왜 거꾸로 서서 갑자기 왜 말뚝박기라고 이상해? 야, 너는 왜 앉아졌다? 야, 우리 1위 라이바가 왜 앉아졌다? 너 일로와. 야, 메뚜기 안고 너 나와. 아, 얘네 둘이 반짝이거든요. 야, 너는 왜 앉아졌다? 편하게. 너 일로와, 원지윤이. 아로와, 사마귀. 아, 방금 서있던 애가 메뚜기고 얘가 사마귀. 둘이 합쳐 그 조직 이름도 있어요. 파브르. 야, 원지윤이. 아, 얘 방금 전에 걔는 메뚜기는 중3이고 얘는 중학교 2학년. 야, 잘 탔는데. 야, 잘 탔는데. 야, 사마귀. 야, 진짜 중학교 2학년인데 정말 몸매는 완전 날씬하고 키는 크고. 야, 이거 몸매는 거의 레이싱 모델인데 얼굴이 카센타니. 와, 저 바지 저거 똥구에 낀 거 봐, 저. 와, 야, 진짜 몸매 죽이고 얼굴 죽여버릴까? 야, 왜 이래? 아, 얘 약간 저기, 아, 그, 어벤져스의 그 그루트 닮았어. 아이엔 그루트. 야, 그루트. 야, 들어와, 들어와. 야, 빨리 들어와. 야, 이 반대쪽은 잘 못쓰고. 아이엔 그루트. 아이엔 그루트. 그루트. 아이엔 그루트. 그루트, 그루트. 어, 이거 어디 나무처럼 생겨가지고. 어, 들어와. 아, 나 웃겨죽겠다. 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라스트. 야, 나 드디어 내가 어저께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봤거든요. 야, 나 그 진짜 나 어벤져스 엔드게임 보다가 세 번을 온다. 야, 주위에 다 여고생들 아가씨들 맞아 있는 거야. 나 진짜 팝콘 먹다가 세 번 울었어. 아, 나올 때 막 아, 일어났어. 자, 다들 수고들 많았어요. 마지막 한 번씩. 야, 진짜 어떻게 월미도로 16년을 하시니. 야, 넌 진짜 여지껏 16년 동안 이거 탑돈 모았어, 뭐 기가이. 야, 넌 진짜 마이랜드 지금 샀어, 지금. 너 거의 회장님 됐다고. 야, 야, 네가 한참 올 때 그 멘트 하시던 그 제일 큰 형님, 우리 그때 유명수 DJ님이 지금 우리 랜드 이사님이 됐어. 어, 우리 이사님이 현역 때 오던 손님은 네가 너밖에 안 남았어 지금. 아, 이쪽 쳐다보지 마, 이 아줌마 정생이야. 속에 있어 우리 조딩들 고생들 있죠. 아이고, 요셔다리 들려. 예, 예, 왜 이러세요? 저기요, 삼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기요, 이 등치는 뭐 어디 곰도 때려줄게 생겨. 아니, 머리는 무슨 영지버섯이. 아니, 왜 우리 메뚜기한테 큰 저를 해요? 저기요. 야, 뭐야, 덤블링이야? 아니, 왜 기술을 보여줘요? 여기도 뭐 어디 뭐 제후 인격이에요? 이건 무슨 스킬이야? 아니, 저기 그 바지 뒤로 보이는 그 빨간 거는 혹시 빤스예요? 아니, 저기 애기들이 비웃잖아, 이 사람아. 야, 조개 학생들 비웃지 마. 어? 이 아저씨 얼마나 멋있는 아저씨인데 오늘 깜장바지에 빨간 바스 입었어. 자, 마지막 여기까지 전할게요. 다들 수고들 했고. 자, 내려가실 때 올라오시죠. 반대쪽으로 자리에 맞으신 물건이나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반대편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잔여기 들어가시고 좋은 시간 되십시오. 땡큐.